안녕하세요. 돌팔 박사가 오늘은 지금 5월 지금이 14일이거든요. 오늘 토요일인데 5월 10일경쯤에 소나무 순지르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에 소나무 순지르는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밋밋한 소나무를 남편이 심어 놓은 거에 순지르기를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올해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소나무를 기르는 사람들이 순을 어떻게 질러야 좋은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한두달 동안 열심히 작년에 공부해서 이제 올해는 다시 그 경험을 되살려서 지금 뜰에 있는 작게 앙증맞게 키울 수 있는 소나무로 만들어 보려고 순 지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제가 순 지르기 전에 지금 이 소나무 보여드릴게요. 소나무가 지금 제 키보단 작으니까 한 1m 50 정도 되는데 키가. 이거는 순을 제때 안 지르고 작년까지 큰 거예요. 그래서 쑥쑥 그 매디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대로 놔두면 못난이 소나무가 되거든요. 작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소나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서 땅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1년생 여기까지 마디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르면 좀 폼이 안 나고 이거는 이제 곡을 잡지 않고 똑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큰 건데 이런 나무도 위에서 순을 잘 질러주면 또 예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희 장독 옆에 이렇게 심어두고 이쁜 소나무로 그냥 어차피 밋밋하게 크긴 했지만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이런 소나무 순지를 때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요 가운데 이렇게 쑥큰게 이게 세력지라 그러거든요. 이게 다이 순이 다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럼 가지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셋, 요, 셋 이렇게 여기는 세 개밖에 안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가운데 세력지를 잘라줘야 돼요. 잘랐는데 지금 식기가 벌써 뻣뻣해졌어요. 한 열흘 전때 한번 보들보들 해가지고 똑 잘라지는데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더니 딱딱해졌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게 쪽가위. 쪽가위. 이 쪽가위로 고기를,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잘라줘야 돼요. 왜냐면 자르는 그 부분도 너무 남기고 길게 잘라도 안 되고 이렇게 그 경계선을 바짝 아주 정확히 잘 잘라줘야 여기 지저분하게 여러 가지 순이 나오지 않아요. 잘못하면 여기서 뭉개진다 그래가지고 순이 여러 개막 나오면 이 소나무가 가지가 막 이렇게 많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뭉쳤다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못난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나중에 가지를 잘라주면 되지만 무지 일이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 혼자 지금 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데 이렇게 요 경계선을 딱 날렵하게 딱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은 또 요걸 가지고 솔순, 효소 발효액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 벌써 만져보면 좀 벌써 딱딱해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래 4월 말쯤에 하는 게 가장 적긴데 지금 제가 다른 일 하다가 좀 늦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세력지, 가장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한두개 정도를 남겨두는데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라 요거를 또 잘라줘야 돼요. 이게 그냥 놔두면 가지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순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미워요. 그래서 여기서 한 짧게 한 이렇게 한 1cm나 0.5cm 남겨두고 요걸 똑 잘라요. 이거를. 그럼 여기서 가지가 그래도 벌써 지금이 이제 5월이니까 또 자라거든요.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얘는 필요 없어요. 얘도 잘라줘야 돼요. 이거 잘라줘야 돼. 그러면 이 순은 솔순 발효액 담으면 되니까 모아둬요. 모아둬. 모아두고 다시 그 옆에 가지를 봤더니 가지가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 이렇게 있어요. 가지가. 그럼 이거 하나는 어차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나무 가지는 아예 잘라줘 버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매듭을 잘 이렇게
잘라져 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가운데, 이게 세력지.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두 개,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세력지 잘라버리고, 여기 중에도 자기가 키워야 될 가지 두 개 남겨서 그것도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자르고 나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남았는데, 요 순이 지금 만져보면 벌써 딱딱해지려고 그래요. 이게 놔두면 이게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가 여기서 쭉 커가지고 여름 지나고 나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앙증맞게 키우려면 지금 요렇게 요 정도 남기고 잘라야 여기서 다시 가지가 어차피 여름 되면 좀 더 큰 다음에 거기서 다시 순이 나오기 때문에 예쁘게 예쁘게 키우려면 여기서 지금 요렇게 이만큼 잘라줘야 돼요. 이건 자기 많이 마음인데 어떤 사람은 1cm 뭐 2cm 자르는데 저는 한 2cm 정도만 자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 다 지른 거예요. 순 지르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순 자르기, 순 짓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순 짓기도 맞고 순 자르기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제가 잘라놓은 순 지르기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여름 되면 좀 더 크면서 내년에 여기서 다시 순이 나와서 이 가지가 이렇게 작게 이 메디가 한 메디가 짧게 되면서 자라는데 지금 이 소나무는 엄청 메디가 여기서부터 한 마디가 1년 동안 큰 게 엄청 커서 좀 미워요. 미운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쁘게 만들려면 해마다 순 자르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아까 밋밋하게 컸던 요 소나무 지금 순을 다 질렀어요. 그래서 아까 우수수 하던 거 다 잘랐는데 이제 요런 나무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놔둬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솔잎 여기에서 어느 순간 여기서 순이 나와서 자라면 그때 모양을 잡아보려고 놔둔 거고 이렇게 순 다 잘랐어요. 지금 여기도 제가 지금 세 개 놔뒀는데 보통 두 개 놔두면 되는데 여기가 맨 위 같아서 제가 세 개 남겼고 이렇게 보면 다 자르고 이렇게 두 개씩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처음 소나무 기르는 사람들이 요 길이를 얼마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 뭐 3cm, 2cm 작게 두는 요게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여름 되니까 좀 더 자라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돌배 박사가 오늘은 소나무 순 자르는 박사가 되는 날인데 이것도 나무 3개 제가 작년에 순 잘라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아담하게 이쁘게 키우는 건데 그 전에는 남의 집에서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순을 질렀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순을 질리려고 지금 아까 조그만 나무 하나 했고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지금 순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보통 송화가루가 달려있는 이런 순은 5월 10일 전에 잘라주면 좋고 또 오래된 나무가 송화가루가 없는 순이 있어요. 그런 거는 6월 말까지 그때 해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6월 말에는 한 적이 없고 이제 5월 초순 근데 지금 한 열흘 정도 제가 늦었어요. 그랬더니 벌써 이게 딱딱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세력지 이거 잘라주고 그 옆에 두 개만 남겨놓고 두 개도 여기서 한 2, 3cm 정도에서 잘라줘요. 그러면 이게 짧게 하면서 예쁘게 소다만 이제 소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나왔는데 하여튼 처음 이거 순 지르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못하는데 가운데 불쑥 나온 거 세력지 이거 잘라주고 그 중에서 키울 거 두 개 남겨놓고 다 완전 자르고 키울 거 두 개 남긴 것도 한 2cm나 3cm 정도에서 딱딱 잘라주면 돼요. 지금 제가 영상 다 찍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순 지르기 전에 사진이에요. 이거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아예 가진 채로 잘라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이제 순 이 순 버리기 아까우니까 솔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따로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솔순에도 이게 송진이 있어서 옷을 좋은 옷 입고 하다가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이
송진 묻어도 괜찮은 옷 반드시 입고 하셔야 됩니다. 준비물은 별거 없어요. 쪼까이 하나 묻습니다. 쪼까이. 이제 나무 하나 이제 다 마쳤고, 이게 삼형제가 있는데 두 개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 순지르기 하는 사람들은 어려워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순지르는 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세력지 먼저 잘라내고 두 개만 남겨놓는데, 두 개 남겨놓고도 또 다시 잘라져가지고 아주 아담하게 키우도록 해야 정원에 어울리는, 너무 크지 않는 그런 소나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 해보고 올해는 조금 더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좀 속도를 빨리 냈어요. 바람이 불어서 아이고 시원해라. 그래서 또 나중에 가지 치는 거는 이제 성장이 멈췄을 때 겨울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그때 또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이게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이런 수영이 좋겠다 싶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아 이게 더 낫겠다 싶으면 그래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또 가지를 치는 거는 지금 숨지르는 거하고 다르게 이제 2월, 3월, 그 다음 겨울에 10월, 11월, 한겨울엔 추워서 못하니까 그때 이제 순이 마음에 안 들게 자란 부분이 가지가 됐잖아요. 그럼 그때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뼈 박사가 이렇게 조금 늦었어요. 원래 5월 초까지는 마쳤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이제 부지런히 오늘 해야 돼요. 돌뼈 박사 순지르는 영상 오늘도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세요. 오늘 주말이어서 내일까지 좋은 시간 되세요. 순 안 지른 소나무. 감사합니다.